우리 태호형께서 진짜 하실 줄 알았어요. 네, 있잖아요. 국고 인사 라이브 시식이 어디 없어요? 졸라. Oh, sorry. Let's go. 근데 다음 영상 차례 누나 포즈 어렵죠 저거. 누나는 저렇게 하나 웃고 있는 게 포인트야. 와. 근데. 치명적이죠. 이걸 제가 진짜 계속 돌려봤거든요. 근데 이걸 진짜 계속 돌려보니까 이게 진짜 보깅을 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포인트로 다시 봐보시면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컨셉이 너무 좋습니다. 네. 이런 거. 개그룹씨. 이런 거가 밸런스. 아니 근데 나 너무. 이거 너무 웃겼어. 저는 이게 신나는 게 솔직히 선학 형이 저렇게 뒤에서 이게 해주시니까 뭔가 더 펑키하게 보이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좀. 오! 여기에서 잠깐 여기에서 태호 형이 우리 태호 형께서 충격 먹은 아이한테 사과를 한번 하고 하십니다. 미안 한번 하고 하십니다. 아 진짜? 네. 어떻게? 예. 너무 겁에 질려서 이렇게 사과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내 컨텐츠 좀 눌러줘. 어떻게? 미안 하고.
우리 코스믹 디플로 와 네. 깔끔하네요. 그 라켓 사이즈가 아직 아무도 없잖아. 맞아. 그래서 진짜? 저희가 약간 그 게스트 쇼케이스와 이런 프리스타일 사이드에 뭔가 그 라킹의 한을 좀 풀을 편이잖아요. 맞아요. 매번 뭔가 멤버들 모두 한 명씩 부르기도 저희가 진짜 벅차신 분들이 있는데 다 같이 매번 정말 흔쾌히 와주신다고 해서 너무 감사한 고퀄리티의 또 쇼케이스를 항상 또 가져와 주시고. 근데 솔직히 근데 쇼케이스는 진짜 그 다른 맛이 있어요. 뭔가 대회 이런 느낌이 아니니까 버스가 쇼케이스만의 약간 맞아요. 그 즐겁게 노는 그게 있어서 좋은 것 같아. 또 분위기가 너무 또 밝고 yeah. 저희가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락킹 사이드를 열어야 되지 않나요? 해야 될 게 뭐 먼저 일단 해봤어. 아 볼래 맞잖아요. 저희 페스티벌 열어야 된다니까. 근데 또 오프닝에 맞는 퍼포먼스를 딱 해주고 맞아.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계속 오프닝에 이렇게 진짜 오프닝에 그렇죠. 시작하기 전에 미치겠는데 진짜 딱 그 마음을 딱 시켜줬어. 그거 항상 그거잖아요. 일단 딱 이렇게 영상 있잖아. 암전 싸울 때 자, 여러분 라이브 시즌 5 이거 하면 이제 근데 그냥 아무 말이나 하면 내 이름 바꿔서 나가면 불이 났으니까 나가주세요 이러면 No sorry, let's go 아 더러워! 네, 다음 영상 다음 영상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tart! 차례 오! 뛰어 따피 세종시 올스타 디펜스 스튜디오 대전 따비디오 아 얼얼하게 불렀죠? 아 어, 넌 아니야 마지막 이 이츠레인 느낌. 아 네. 충분히 느껴져요. 네, 그럼요. 아유, 거의 저의 어떤 다큐멘터리 나레이션 수준으로. 세종시 오락이었죠. 저거 이츠레인. 네. 잘할 수 있죠. 저의 어떤 커리어의 시작을 같이 한 형이기 때문에. 우리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되게 저 W 형은 지금 대한민국 힙합 시대에 아니 이 영상에 대해서 어떠시냐고요? 이 영상에 대해서 어떠냐고요? 아 이 영상에 대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사도요. 사실 지금 저 WD형과 저 반대편에 이제 그 지금은 NBA로 활동하고 있는 코바죠. 코바와 저와 지금 또 NBA로 활동하고 있는 세미가 예전에 지맥이라는 팀에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이때가 딱 이제 그 시즌이어서 되게 뭔가 제가 음악을 틀고 그 둘의 어떤 집안 싸움을 보는 그런 재미도 있었고 근데 심지어 지금은 WD형의 영상만 봤지만 저때 코바도 그냥 썰어버렸기 때문에 맞아 둘 다 그냥 약간 이런 이거는 풀영상으로 꼭 확인하셔야 돼요. 코바 오세요. 처음으로 그 해외 게스트가 왔었죠. 게스트를 불러가지고 뭔가 저희가 막 조금 근데 긴장을 많이 했고 네 그렇죠. 네, 유스케 사님 진짜 착하신 분이셔서 맞아요. 그리고 저희는 저희 팀에는 또 일본 통역사도 있기 때문에 아 그러네요. 존지우 우리 코키 일본 통역사 아 문제없죠. 그때 진짜 엄청 많이 떨어가지고 제가 운전을 이렇게 하고 밥을 먹으러 같이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말을 옮기다가 저한테 일본 저한테 일본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갔는데 한국말로 그리고 지가 잘못된 걸 몰라요. 그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 그래서 둘만 붙여보자. 네. 이렇게 당연. 넥스트 영상 시작할 때 리액션 나 이 영상 보고 좋아. 어, 쉐. 어떻게? 나 이 영상 진짜 너무 좋아. 이 영상. 차례. 이거 진짜 너무 좋아. 이거 진짜 너무 좋아. 이거 진짜 너무 좋아. 이거 진짜 너무 좋아.
다 앞으로 왔어 지금. 아니 진짜 솔직히 노래가 나와서 너무 충격적이었어. 이게 그냥 반드시 없네요. 원하던 랩이 너무 좋아. 멋있어. 좋아요 좋아요. 힙합 자체가 되게 역사가 뭐 짧다면 짧지만 그래도 뭔가 많은 스타일을 거쳐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되게 여러 스타일이 나왔잖아요. 그래도 그 이상이 영세네레이션들한테 뭔가 어떤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자체가 두루두루 이렇게 들어야 한다. 두루두루 이렇게. 쇼코레상 인스타그램을 제가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는데 보면은 항상 자기 발전을 하려고 하시는 게 좀 느껴지는 것 같고 약간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아 계속 하는 게 맞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걸 보면서 약간 동기부여를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15년 정도인가요? 이게 보통 다른 댄서분들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보통 나이가 이렇게 있으시면 딱 그 시대의 거를 좀 고수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이러시는데 요코이상은 뭔가 고수하면서 새로운 것들 근데 나 이것도 할 줄 아는데 이것도 할 줄 아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라 진짜 보면서 와 이게 계속 그냥 가야 되는구나. 아 요즘 제네레이션 분들은 많이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저희가 요코이상을 모시고 왔을 때에도 요코이상을 모르시는 댄서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그냥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저스트 데뷔 심사위원이셨어요. 데요. 심사위원이셨어요. 그 유럽에서 열리는 배틀에 힙합 사이드 심사위원이셨어요. 네. 끝이죠 그냥. 그리고 심지어 한국이나 중국 그냥 아시아 쪽에 그냥 약간 아이돌 같으신 분이시죠. 약간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제네레이션 댄서분들의 선생님의 네, 거의 뭐 예. 너무 더 근데 아직까지 트렌디하시고 네 그럼 놓치지 않죠. 그러니까 그렇죠. 뭔가 처음 만났을 때 그 연습 하다가 그런 받아들이는 걸 ING 네. 우리도 그렇게 퍼지시는데 사실 말해 그러니까 아니 애 동생들이랑 그런 스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저지 섭외할 때 논의를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근데 꼭 소은이가 한 명씩 꼭 꺼내와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밑밥을 계속 깐단 말이에요. 다 불러야 된다 막 그래서 화가 나요 혼자. 왜 화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막 아 그래서 불러야 된다 막 화를 계속 내요. 그래서 아 근데 혹시 우리한테 너무 이제 어렸을 때부터 너무 우상 같은 존재였는데 맞아. 너무 그것 때문에 부르는 건 아닌가.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좀 걱정을 약간 막 의심이 있었다? 네 많이 했어. 근데 아니 혹시나 오셨을 때 혹시나 이제
그러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이 취향이 안 맞아. 아, 아예 모를 수도 있어. 오히려 더 우리 이제 행사에서 좀 실망하면 어쩔까 했는데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 프로벳. 증명해버리게 해버렸지. 저는 근데 이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미 보고 너무 확신이 셌기 때문에. 너무 한다 생각이 있었구나. 네, 그럼요. 요코이상 따님 분께서 사쿠라짱이 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사쿠라짱이 트와이스의 너무 팬이라 그래서 제가 솔직히 그런 K-POP 아이돌에 진짜 그러니까 지식이 거의 없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진짜 잘 알고 있는 건 아 창피할 것 같아. 소녀시대 아무튼 되게 좋아하세요. 그 사쿠라 짱이 그 이제 그 트와이스를 되게 좋아한다 이제 입고장 오셔가지고 한국 오셔가지고 이런 거 살 그게 있냐 해가지고 제가 지식이 없는데 네이버에 쳐봅니다. 이거 용산역에 있네. 맞아 진짜 거기서 아시죠? 저는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하겠어 진짜 굿즈가 얼마나 하겠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이 없잖아요 제가. 얼마 할 수 뭐 한 3, 4천 원 하겠지 뭐 3, 4천 원? 그러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악플 달지 마세요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갔어요 제가 자신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뭐냐 딱 선물해드리겠다 딱 뱉었어 갔는데 어우 야 뭐 하나 집었거든요 육고회장이 이제 가격을 못 보셨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얼마였냐고요 그게 하나에 35,000원인가 봐요. 맞아 그래요. 그러니까 막 사진만 들어있고 막 하는데 그래서 얼마 쓰셨어요? 15만원 3만 아 선물하셨어요? 네, 15만원이요?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리스펙 그러니까 저는 이 보이사는 너무 리스펙하고 함부로 따라하지 마 그래 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약간 건방지긴 한데 이거 립제인 함부로 우리